안녕하세요, 김윤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정입니다. 자, 이제 곧 추석입니다. 부모님께 어떤 선물 드릴까 고민들 많이 하시죠? 물론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께 선물 드리는 그런 일시적인 선물도 중요했습니다만 네. 꾸준하게 드릴 수 있는 선물, 부모님의 황혼을 어떻게 풍요롭게 해드릴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금요특강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연세 드신 분들 풍요로운 황혼을 즐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날씨로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시각 야외로 나가보겠습니다. 김혜원 캐스터. 네, 야외 나와 있습니다. 네, 서울도 이미 잔뜩 흐려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며칠 전 청명했던 가을 하늘과 비교하면 하늘 표정이 꽤나 어두워졌죠. 지금 서울은 간간이 바람만 불어오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으니까요. 날씨 정보 보다 꼼꼼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작된 비가 지금은 남부로 확대돼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전남 여수에서 시간당 30mm에 가까운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이후로도 비구름은 계속해서 중부지방까지 밀려오겠습니다. 이에 따라 낮부터는 충청 지역에, 밤엔 서울을 포함한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경남 남해안 많은 곳은 100mm 이상, 충청과 호남엔 최고 50mm가 더 내리겠는데요. 특히 오늘 오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변 점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과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가 내리겠고 이번 비는 내일 아침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와 함께 낮 기온은 어제보다 낮아집니다. 서울, 광주 27도, 청주, 대전 25도, 안동, 울산 23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에도 일교차 큰 초가을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이런 가운데 내일 오후 한때 내륙 곳곳으로는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비 내리는 지역 곳곳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오늘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채널A에서 오늘의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자, 영상으로 보는 이슈로 오늘 본격적인 굿모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백제문화제가 충남 공주와 부여 등지에서 오늘부터 열린다고 하는군요. 네, 백제인의 멋과 풍류 영상으로 확인해보시죠. 금강변이 화려한 불빛으로 뒤덮였습니다. 눈길과 발길이 닿는 곳곳에 백제 문화가 묻어나옵니다. 충남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 백제 문화제는 국내를 대표하는 3대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문화제 기간 내내 다양한 문화 공연은 물론 각종 체험과 전시까지 오감으로 백제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백제 시대 문화를 왕실 문화로부터 서민들의 문화, 춤, 노래 여러 가지를 다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강위로 두둥실 떠 있는 황포 돛배는 축제의 백미입니다. 한때 금강 수위가 너무 낮아 배를 못 띄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지역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공주시는 정부에 공주보를 닫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금강 물높이를 이렇게 높여서 이번 문화제를 문제없이 치르게 됐습니다. 축제장에선 백제 모습을 담은 알록달록한 유등과 멋스러운 황포돛배 500여 척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금강을 끼고 있는 길이 2.6km 공산성 야경도 놓칠 수 없는 구경거리입니다. 퇴적섬인 미르섬에는 추석 연휴까지 별빛 축제가 이어집니다. 근현대의 문화들이 우리 원도심 곳곳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그 좋은 추억거리와 옛날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로 64회를 맞는 백제문화제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김태훈입니다. 네, 주말에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백제문화제 즐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 영상 보실 텐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아파트 같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집을 매매하는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떻게 된 사연일까요?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마련한 박람회 부스를 찾은 시민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을 받습니다.
LH의 주택 매입 공급 사업을 통해 자신의 집을 팔 수 있는지 문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택 매입 공급 사업은 도심에 지어진 기존 주택을 LH가 사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좋은 주택을 사서 정부의 그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서 저희는 그래서 좋고,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쉽게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민민 그런 전략이 아닌가.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은 주택 매입 기준과 가격 산정 기준 등을 직접 상담을 통해 안내받았습니다. 아파트를 매물을 내놨는데 거래가 뭐 쉽게 되지 않는다고 하면 LH에 매수 신청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 LH 그 부분에서 이제 맡아서 뭐 망가진 거 있으면 수리도 해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부동산 세법 등 강의도 함께 진행돼 1,000명이 넘는 시민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채널 A 김남준입니다. 최근 상도동 유치원 붕괴 사고부터 메르스 위험까지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심지어 내 몸에 맞지 않는 의료 보조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군요. 네, 뿐만 아니라 정보 유출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안전에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무렇지 않게 버리는 종이, 그 속에 내 개인정보가 잠들어 있다면? 개인정보 유출의 중요한 경로 중 하나가 출력물인데요. 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기록물 처리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타난 두 남자. 그들 앞에 놓인 건 다름 아닌 비밀 유지각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영업 기밀상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지만 안전하고 확실하게 파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쇄라고요? 매일 수도 없이 나오는 문서, 그냥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기록물의 파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파기 방법에 따라 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의 기록 매체인 경우에는 파쇄 또는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률이 정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파기한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록물을 무분별하게 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렇다면 어떻게 파쇄해야 할까요?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많은 사람의 개인정보가 보관되어 있는 은행. 이곳에선 어떤 문서를 파기하나요? 잘 확인했습니다. 조합원님의 개인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문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문서를 안전하게 파쇄 처리하고 있습니다. 파쇄 시작은 보안 문서 운반. 종이를 옮기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평균 저희가 3, 4톤 정도, 네, 그 정도 이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옮겨진 문서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파쇄기를 이용해 현장에서 바로 파쇄하는데요. 그런데 문서 파쇄, 그저 찢는 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문서를 얼마나 잘게, 그리고 또 얼마나 나중에 복구가 안 되게끔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문서 처리 담당자의 참석하에 철저히 파쇄되는 기록물들. 제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믿음이 가고요. 게다가 문서 유출 방지를 위한 CCTV가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어 더 안심된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 유출, 원칙만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신체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의료 보조기. 몸에 맞는 걸 써야 안전하다는데. 평소 활기찬 생활을 즐기는 강희수 씨도 사실 남들은 모르는 비밀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제 다리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대체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죠? 다리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며 바지를 걷어올리는데 이건 의족 아닌가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하신 건가요? 제가 생후 8개월 때 연탄 아궁이에 빠지는 사고가 있어서 그때 양쪽 다리를 못 쓰게 됐는데 화상살이라 가지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이제 퇴화가 돼 가지고 그래 절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리 화상으로 인해 혼자 일어설 수도 없었다는 희수 씨. 때문에 학교조차 다닐 수 없었다고 하네요.
좀 많이 두려웠고 많이 힘들었는데 의족을 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이제 걸어다니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일이나 공부 쪽에 계속 매진을 한 것 같습니다. 이후 삶의 용기를 얻어 지금은 어엿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이곳. 희수 씨, 어이구 오랜만이네. 그동안 잘 계셨고. 예예예. 희수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한 남자, 대체 누구죠? 불편한 데는 좀 없었나? 예, 없습니다. 예, 저에게 제 2의 삶을 살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의료보조기 개발로 희망을 주는 이수영 씨. 다리를 절단을 해갖고 의족을 하면은 아마 걷기도 좋고 좋을 것이다. 무상으로 이제 의족을 해주고 이제 보행 연습도 시키고 재활 연습을 해서 지금은 아주 건전한 사람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걷지 못하던 희수 씨에게 힘이 되고자 의족을 선물해 주었다는데 기성품 보조기가 아닌 환자의 나이, 신체, 환부 등을 고려해 의료 보조기를 맞춤 제작한다고 하네요. 의수족은 환부가 개개인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환부를 소켓을 볼을 떠서 그래서 이제 이 제작을 하고 외피를 씌우고 완성시켜서 재활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의료 보조기. 하지만 몸에 맞지 않는 보조기 사용은 환자에게 위협이 된다고요. 의수나 의족 같은 의료 보조기들은 보통 상처난 피부에 직접 착용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몸에 맞지 않는 의수나 의족을 착용할 경우에는 상처가 생겨서 피부염을 유발한다거나 특히 의족과 같은 경우에는 환부의 변형 그리고 척추 측만증까지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잘 맞는 의수나 의족을 착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년 노하우와 정성을 더해 꼼꼼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조기를 만드는데요. 환부를 석고로 본뜬 뒤 1차 가봉 테스트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맞춤형 의족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부모님께서 그 척추 질환으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계기가 돼서 제가 이 기술을 배우게 됐고 지금까지 뭐 천직으로 알고 해오고 있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늘 가족처럼 생각한다는 이수영 씨. 불편한 건 이제 그만. 내 몸에 꼭 맞는 의료보조기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지켜주세요. 매주 금요일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금요 특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황혼을 보다 풍요롭고 또 즐겁게 보낼 수 있는 특급 비법을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과연 어떤 분인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외자짜리 우리 그 한결 가운데서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방송인 이상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아니라 무슨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 여기 서 있으니까 어색해 보이진 않습니까? 아, 괜찮아요? 예. 네. 마치 아침마당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말을 제 원고로도 쓰고 우리말을 이렇게 말로도 하고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금년으로 꼭 50년입니다. 아. 1968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그 대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그 드나드는 무교동에 있는 세시봉 음악 감상실의 아르바이트 MC로 마이크를 잡은 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날까지 마이크를 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말이라는 것이 이제 소리글이잖아요. 표음, 그죠? 네. 소리글. 근데 중국 한문은 표의, 뜻글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글로는 그냥 이렇게 새겨들어야 될 가령제 배 그러면은 한문 표 이제
표의 문자로는 배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이거 먹는 배 그렇죠? 예. 먹는 배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쓰면 타는 배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쓰면 뭐 배. 이렇게 잘린 불룩 나온 배 그 배 예. 이렇게 예. 배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배 이렇게 써놓으면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표음 문자라고 이쪽은 표의 문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도 가만히 뜻을 새겨보면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도 어떻게 보면 표의의 뉘앙스도 없지 않다. 가령 여러분 쌍기역자로 이루어진 외자짜리 우리 글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언뜻 생각하는 외자짜리 꿈 글 꿈. 그렇죠? 에게 이제 그렇게 연상 여러분들 되실 거예요. 네. 자, 쌍기역으로 이루어진 외자짜리 우리 글 첫 번째는 끼. 아, 이 저 사람은 아주 귀가 넘쳐 이러면 네. 아주 재간이 뛰어난. 예. 그런데 이제 끼 이러면 옛날에는 괜히 무슨 직업 여성의 교태 뭐 이런 것들이 연상이 되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랬던. 예. 근데 요 끼라는 것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특히 늙음하게 얼마큼 내가 끼를 잘 그 발현해가면서 갈 것인가를 한 번쯤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끼 그러면은 그 조용필 씨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제 병아리 기자 시절에 예. 그 사람이 뭐 그때 뭐못 찾겠다 꾀꼬리 이런 노래로 아주 예. 아주 막 절정의 스타덤에 예. 있을 때인데. 공도 쌍기역이 들어가네요. 꾀꼬리. 꾀꼬리도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예.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에 네. 이제 그 아주 절정의 인기인데 거기 살았는데 그때 예. 뭐 아파트를 몇 바퀴 둘러치고 있을 만큼 여학생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때 카세트 테이프가 유행할 때인데 네. 거기다 못 잡겠다 꾀꼬리 틀어놓고 막 하루 종일 이래도 누구도 뭐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막 난리치는 그 여학생들이 지방에서도 오고 뭐 산지사방에서 모이는데 그 중에 이제 어느 학생의 어머니가 네.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어요. 네. 뭐 우리 이 기자님은 조용필 씨 정도는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아요? 그러길래 뭐 이유가 있으면 만날 수 있죠. 그랬더니 우리 애 하나 좀 살려주는 셈 치고 조용필 씨 한 번만 좀 데려올 수 없느냐 이 말이야. 네. 아, 그 대구로 데려가긴 좀 그런데 네. 딸이 얼마나 조용필 씨한테 일구월심을 네. 했으면 지금 거의 닷새째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 그래 얘를 병원에 지금 입원을 시켜놨는데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이건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이건 뭐 아무 의학 현대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조용필 씨가 오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진단이 내려진 거예요. 근데 기자인 저로서는 대단히 재밌는 소재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 이러이러한 학생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데 자네가 오기만 오면 발딱 일어날 수 있다 하니 한번 가주세. 이랬더니 아유, 그럴까요? 그럼 방송 나가는 길에, 네. 한번 들려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대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세 조용필 씨가 가니까 아이를 준비시키세요. 그래서 이제 조용필 씨하고 둘이 갔어요. 네. 근데 병실에 갔더니, 네. 이렇게 베드에 이렇게 앉아서 이제 기다리는 거야. 네, 앉아서 기다리는데, 네. 그 거의 뭐라 그럴까, 동공이 열린 상태니까. 아, 그래요? 그냥 어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용필 씨가, 여학생인가? 근데 다가가니까 네. 눈물을 대성통곡을 시작하는데 병원이 떠나가는 줄 알았대. 막 우는 거야. 그 보고 싶었던 그리움이 한꺼번에 폭발을 했다고 할까? 막 울어. 그래서 영필 씨가 내가 이렇게 자주 올 수는 없고 네가 전화를 걸어오면 내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받아줄게. 그러면 되겠니? 그것만 해도 돼. 충분하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단단히 다 이렇게 이제 다독여주고 그러고 나왔어요. 와. 기자인 저로서는 궁금하잖아요. 예.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예. 그 학생이 그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어쩌냐고 퇴원했어요. 그러니까 표약이네요. 야 그리움이라는 게 저런 정도인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나요. 이 사람은 이 끼가 예.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특히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정도가 상식적인 끼냐 그러면 조용필 씨 보면 조용필 씨 다 아저씨 뭐 어?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러면 요새 핸드폰으로 다 찍으니까 사진 하나만 찍어주세요. 이러는 게 상식적인 끼. 근데 넘치는 끼 못지않게 심각한 끼가 하나 있어요. 어떻게 다 길거리에서 조용필 씨를 만났어요. 조용필이잖아. 너무 무심한데요? 아무 감흥이 없는 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학생도 똑같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늙음하게 끼가 너무 넘쳐도 주책바가지 소리 듣지만 끼가 너무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우연히 어떤 모임 같은 데 이렇게 갔는데 내가 가면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사람인지 내가 가면 분위기가 썰렁해지는 자리인지 그러니까 젊었을 때 높은 역할을 하셨던 분, 회장님, 사장님 했던 분들이 늙음하게도 이렇게 보면 표정이 그 부드럽지 않은 공통점이 있어요. 큰 근육들을 썼던 젊은 시절이었던 분들은 그 근육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무표정한 거야. 자기는 별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있는 건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근육이 그대로 밝혀버린 거라. 근데 늘 잔잔하게 웃고 늘 이렇게 잔주름을 많이 사용했던 분이 늙음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봐도 그거는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소가 늘 이렇게 배어 있는 그런 표정으로 내가 늙을 것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끼를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깡. 깡.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 좀 불량스러운 그런 뉘앙스로 그렇죠. 느껴질런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과단성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과감하게 자기를 재단해야 되는 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네. 그거를 제대로 슬기롭게 잘 극복을 못하면 두고두고 여한이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아침마당을 오래 했잖아요. 예. 아침마당을 이제 13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김현옥 씨는 이 프로그램을 저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예. 어휴. 아직 멀었습니다. 아무튼 1년을 더 해야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오랜 동안 했던 방송을 이제 뜬금없이 그만두고 보니까 왜 그만두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었죠. 그랬을 왜 이성민 선생님이 그만두냐 돌려달라. 예. 그랬는데 이제 왜 그만두게 됐느냐? 그 해 우리 지연이가 이제 KBS를 들어온 해였었어요. 아, 따님께서. 네. 이지연 아나운서가 이제 저랑 동기입니다. 2000년에 같이 입사를 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이제 지연이가 방송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휴, 애비로서는 얼마나 뿌듯하시죠. 둘이서 그 거대한 방송국을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그렇죠. 같이 퇴근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면 다들 우리를 부러워하는 시선으로만 우린 늘 느꼈어요. 그런데 이게 MC라는 직업이 잘 알다시피 깊은 지식보다는 넓은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면 남 얘기를 좀 귀담아 들을 필요도 있고 틈나면 뭐 좀 가서 책도 좀 읽고 그 안에 뭐 좀 우리가 멘트로 활용할 만한 뭐는 없는지도 늘 살피고 뭐 그러던 중에 그 우연히 그 시한편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뭐 이렇게 자료를 뒤지다가 거기 보니까 그 이형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였는데 거기 보면 시작이 이래요.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왠지 가슴에 딱 와닿는 거예요. 첫 구절이. 네. 그래, 내가 우리 지연이하고 방송국을 막 이렇게 뭐 활보하는 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혹자들 중에는 당신 딸이 들어왔다는 건 당신 나가라는 사인 아닌가? 눈치 없는 사람아,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겠다. 그때부터 많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젠가는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젠가는. 그래, 떠밀려 나가는 것보다 내 스스로 시기를 선택해서 나가는 쪽을 선택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런지 방송국에 이제 그 담당 부장하고 이제 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느냐고 출연료가 부족하냐고. 안 그래도 이상벽 씨 뒤에 지금 하고 싶어서 줄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느냐고. 내가 당신을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고. 그래서 내가 미술대학 출신인데. 또 미대를 나오셨어요.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뭐 회화학과나 동양학과나 서양학과하고는 좀 다르게 나는 사진을 부전공으로 했어요. 그래, 그 사진에 대한 향수가 늘 머릿속에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카메라를 한번 잡아야지.
근데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장비를 미국 뛸 만큼 에너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네네. 뭐 이런저런 가지 또 뭐 경제적으로 또 어느 정도 좀 뒷받침이 돼야 가능한 거니까. 이때다. 아직은 그 세 가지 요소가 있으니 지금일 것 같다. 우리 부장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나가서 사진 찍게 해달라고. 아, 참 뱃속 편한 소리 한다고. 그럼 내가 위에 올라가서 MC가 그만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지. 그 네. 설명을 제대로 잘못하면 당신이 평소에 말이야 어떻게 출연자 관리를 했길래 그 사람이 그만두느냐고 말이야. 그 딴 방송에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으니 그 날도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한번 받자 이거야. 어딘가 한 군데 될 거 아니냐.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뭐 다 괜찮은데 약간 혈당이 높다. 그것만 가지고 둘 텐데. 그래 이제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보고하겠다 이게. 이 사람이 너무 지금 이제 아침마당 스트레스에 시달려가지고 혈당이 막 올라간답니다. 이 사람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걸 우리가 이해합시다. 이렇게 설득을 하겠다 이게. 건강상의 이유니까요. 건강상의 예. 뭐 제일 확실한 현실적인 네네. 이유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왔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알게 됐네요 저희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연이 때문이네요. 지연이. 지연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 살점 하나를 방송국에 두고 나온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연세 드신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뭔가 과단성을 발휘해야 될 일이 뭐 크게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자녀들한테라도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나를 재단해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지 슬기롭게 사는 요령 중에 하나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기로 박수 칠 때 떠나라. 아, 그렇지. 예. 딱 박수 받으실 때 사실은 자리를 떠나셨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박수 친다니까. 그 박수가 자려서 오는 박수가 아니라 나가라는 박수. 예. 저 아직은 박수 치지 마세요. 예. 자, 그 다음에 네. 쌍계우로 이루어진 외자짜리 우리 네. 세 번째. 그 한글 가운데에서 예. 자, 이번에는 끈을 하겠습니다. 끈이 있네요. 우리가 이제 독불장군 없다고 그러지 않아요. 예. 세상을 어떻게 인적 인프라를 잘 확보해서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에는 이런 인연 저런 인연, 인연 뭐 숙명 이런 것으로 이렇게 다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그러니까 늙음하게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외로움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가 가장 이제 관건인데 이런 끈을 일모작에서 적절히 잘 만들어 놓으면 절대 그 외롭다든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끈이 만들어지려면 사회성 친화력 이런 것들이 잘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 애석하게도 뭐 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우리 최진실 씨가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이른 아침에 저도 이제 방송을 하러 이렇게 올라치면 그 최진실 씨도 이제 한창 때니까 녹화를 하러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복도에서 이렇게 만나면 다른 배우들 같으면 안녕하세요. 아유, 이제 나오십니다. 이런 수준인데 최진실 씨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인사를 했던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아무리 바삐 가다가도 아우 선생님 얼굴 신색이 좋아 보여요. 뭐 기분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 건강 상태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왜 수척하세요? 뭐 요새 너무 바삐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는. 야. 우리나라 엄마들이 하는 인사를 가만히 보면 되게 웃겨요. 예. 괜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금순이 엄마 어디 가셔? 아니 그걸 알아서 뭘 해?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금순이 엄마도 그렇지. 아니 그냥 뭐 시장 간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금순이 엄마 어디 가셔? 그럼 네 그냥 어디 좀 가요. 절대 안 가르쳐주네. 그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서로 기분 나쁠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경우. 남자들도 그래요. 괜히 지나가다가. 뭐 이 형 뭐 저 대포 한잔 합시다. 나 그런 사람 치고 대포 한잔 사는 사람은 봐.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죠. 허수야, 허수. 그냥 뭐 언제 밥이나 함께 합시다. 그냥 뭐 할 말 없으니까 뭐 서로 이렇게 뭐 정을 주고받는다는 차원에서 특별히 뭐 언제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서 뭘 먹읍시다 이런 게 아닌 인사라는 걸 압니다만은 인사라는 거는 모름지기 좀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우리들에게 감명을 주는 인사가 1.
건강을 걱정해주는 인사. 아까 최진실 씨 인사처럼. 예, 두 번째는 그대에게 대소사를 알뜰하게 기억하는 인사. 요번에 그 저 둘째가 고3이라는데 되게 공부는 잘하고 그놈이 삼겹살 좋아하지. 한번 뭐래. 내가 시컷 한번 먹일 테니까. 라든가. 아, 그 참 시어머니가 이제 팔순이시지. 그 예식장 하나 좋은데 내가 아는데 그 사장을 잘 알거든. 내가 저는 30% 깎아줄 수 있어. 그날 저 이렇게 음식 나를 사람들 부족하면 내가 그날 한복 입고 갈까? 야. 그대에게 그런 잔치가 있는 것. 네. 그대 애들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 그런 것들이 감명을 줄 수 있는 인사라고 그러고. 세 번째는 그대에게 먹고 사는 것에 관한 인사. 그 저 준 양반 이번에 참 과장 승진이 하셨대지. 실력 있으니까 그 양반 난 될 줄 알았다니까. 아이고 이제 금숙이네도 심 좀 피곤네. 같이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대에게 경사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사가 인사다. 그런 것이 서로 끈 인프라를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잘 유지하는 그런 것들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도 너무 이제 진하시다 보면 이제 어려움이 오해할 수 있죠. 상당히 오해할 수 있죠. 아버님은 요즘에 좋은 일 많으신가 봐요. 훨씬 젊어지셨어요. 아, 그렇게. 좀 늦은 감이 없지 않겠지만. 이제 며칠 수분이 추석이 옵니다. 예, 추석이 오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선물들이 오잖아요. 내가 보냈으면 또 오고 세상 일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보냈으면 오고 왔으면 또 보내야 되고 이제 이런 건데. 방송에서 쓸 수 있는 단어인지 모르겠지만은 애똥녀를 압니까? 애똥녀. 그러니까 애끼다가 썩히는. 아, 예. 그러니까 선물이 왔어요. 사과하는 것장이 왔어요. 그러면 도착과 동시에 배분을 해야 돼. 이건 금숙이네. 이건 뭐 은숙이네. 이건 뭐 떡배네. 이렇게 해서 착착착 넣어서 내가 먹을 요량이 딱 있잖아요. 뭐 부부끼리 둘이 되게 이제 나이 들면 둘이 사니까 사과 한 4개면 충분하겠네. 4개. 어떤 사람은 이게 오면 끌어안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썩음썩음해지면 금순이 엄마도 생각나고 이제 그렇게 보내. 그럼 그 집에서 이렇게 보고 그냥 좀 괜찮은데 이렇게 알려받고 버리거든. 그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받는 사람이 이건 진짜 아유 안주니만 못하죠. 버리지 못해서 보냈네 이런 기분이 들면 그 뭐 좀 왜 찔려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를 인간관계답게 제대로 하려면 정말 내 분신처럼 내가 먹을 요량으로 남을 줘야 그것이 선물이다. 싱싱할 때 따뜻할 때 좀 나눠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여섯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는 아까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꽤 끼, 깐, 끈의 역, 꽤 요 꾀도 너무 넘치면 사람 좀 야가 빠졌다는 얘기를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만 요것도 새기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기왕이면 슬기롭고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부전자원이 없잖아요. 뭘 꺼내서 이렇게 제품을 하거나 뭐 그럴 만한 이제 자원이 없는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 반토막 자리 가지고 세계 경제 10대 국가를 넘나든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세계 무슨 기능올림픽 이런 것 요새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거기에 우리가 그 어렵던 시절에 1960, 70년대에 나가서 꼭 종합우승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시청 앞에서 이렇게 꽃가루 같은 거 막 뿌리고 그 트롭 저 메달 딴 사람들이 막 군인 십차에 다 분승해서 막 네, 퍼레이드.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어떤 이제 부문이었었냐면 이제 가발 부문, 그다음에 무슨 양화 구두 만드는 거, 그다음에 양복 짓는 거 이런 데서 전부 상을 타서 종합 우승을 했던 우리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일궈낸 근간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IQ가 굉장히 높은 나라에 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손재간이 뛰어난 건 뭐 너무나도 우리가 자랑할 만한 건데 제주도 제주지만 거기다 이제 근면성까지 플러스가 돼가지고 맞아요. 열심히 일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평균 권장 수면량이 제일 적은 나라래. 잠도 안 자고 일하는 나라. 8시간은 자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거 뭐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의 수면량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제 좀 뭐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노년에 드신 여러분들은 이전까지 젊은 시절을 정말 국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못 바쳐 일한 분들이기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박수 한번 칩시다. 다시 한번 꾀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읽었던 그 우리의 선배들 그리고 부모님 세대 이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그분들이 있었으므로 오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노인 어르신 당사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에 대한 자부심. 내가 너네 이름들아 늙어봤어? 늙어봤어. 그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또 있어요. 예. 꼴. 아, 꼴. 꼴. 모양. 꼴. 모양. 예, 예, 예. 세상, 뭐, 우리가 60억 인구 가운데서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쌍둥이도 어딘가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요. 뭐,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뭐, 좀 키 큰 사람이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뭐, 그렇게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근데 저는 하나 불만이, 꽃을 왜 장미하고 백합을 제일 이쁜 꽃이라고 정해놨는지는 참 불만이에요. 이름 없는 야생화도 그날은 필 이유가 있어서 핀 거거든요. 그 존재도 다 인정할 만한데 왜 그렇게 장미하고 백합이고 나머지는 2등, 3등, 저 뭐 50위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도 그렇죠. 잘생긴 사람이 있어요. 잘생긴 사람은 왜 있느냐? 못생긴 사람이라는 비교치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잘생긴 거야. 그러네요. 우리 없으면 그 사람들도 없다니까요. 네. 그럼요. 우리처럼 이렇게 오종종한 사람이 있어야 눈이 시원시원하게 생긴 장동건 이런 사람이 스타가 되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꼴이 좀 뛰어난 사람은 꼭 꼴값을 하더라. 뭘 얘기로 하면 뭐 좀 재밌게 얘기하면 막 웃고 남들은 다 웃는데 혼자만 호호호 이쁘기 때문에 뭘 좀 음식한 사람 성일 봐서도 뭘 음식을 먹는다고 막 먹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깨짝깨짝 이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이쁜 것이 남들보다 좀 세상을 사는데 유리하고 뭐 그런 점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50이 지나면 50이 이렇게 지나면 그저 그 얼굴이 그 얼굴 애들 때 좀 이뻤겠다 정도가 짐작이 될 뿐 거기서 거기거든. 그렇지 않아요? 아주머니 이렇게 많으면 어쩌면 그렇게 헤어스타일이 다 뽀글뽀글인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진정 이쁜 사람은 그렇게 변해요. 그렇죠? 이뻤던 사람도 나이 먹으면 변합니다. 수상, 족상, 인상 다 변해요. 끝까지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그 높이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얼굴 외모는 변해요. 끝까지 안 변하는 게 심상입니다. 심상. 아, 심상. 심상. 마음은 안 변해요. 그 남진 씨 노래도 있잖아요. 얼굴이 이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여 여자지. 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이쁜 여성은 한 시절 이쁜 여성이지만 영원히 이쁜 여성은 하는 짓이 이쁜 여성. 왜 이렇게 이쁘게는 안 생겼는데 하는 짓이 귀여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알아서 다 하고 끝까지 이렇게 서 있다가 또 뒷설까지 다 하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저쪽에 물이 좀 부족하네? 물 갖다 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바짝하니 움직이는. 누가 봐도 그런 사람이 이뻐 보이지 않아요? 남편도 그래요. 남편도 바깥에 나가서 제법 구실을 하려면 아내가 얼마큼 서포트를 해주느냐 여하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표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침에 나오는데 하필 마누라가 저 쌀이 떨어졌걸라. 그걸 아침에 얘기하면 표정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들로서는 그렇죠. 마음에 이게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루 종일 쌀 걱정하는 거죠. 쌀 떨어진 사람이 뭐에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퇴근하고 나서 그렇죠. 퇴근하고 나서 직업 활동이 끝난다. 그런 요령, 그렇게 할 요량을 가진 여인이 하는 짓이 이쁜 여자다. 그냥 평소에 사회생활 속에서 잘 녹아있는 분, 이런 분들이 결과적으로는 이쁜 여성이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니까 미인은
이렇게 하늘이 짚은 여인이 미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예. 또 쌍욕이 또 있을까요? 그, 아니, 많아요. 아, 그래요? 뭐, 아까 얘기했잖아. 예.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안 나온 거 뭐 있어요? 아.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꿈. 꿈에 대한 얘기. 꿈. 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요. 이 꿈은 뭐 남녀노소 뭐 누구에게나 대단히 필요한 것이지요. 뭐 이거 꿈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피식은 사람입니다. 이미 뭐 이렇게 모든 것이 작동이 거의 이렇게 멈춰진 상태에 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꿈을 어떻게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 것인가. 지금 60, 70 사시는 분들은 아이고 내가 무슨 꿈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100세를 사시는 어른이 만 명에 육박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100살 드신 양반이 뭐 어디 투표로 나왔다 그러면 뭐 그 리버티 뉴스에서 하루 종일 주신 지금은 일본 같은 데는 한 7만 정도 우리보다 이제 인구 대비 거긴 많을 거죠. 거긴 뭐 이미 고령화가 정착이 돼 있고 우리는 고령화로 이제 가는 상태인데 실제 그 인류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 관리만 잘하면 인생의 한계 연령은 120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60, 70 사신 어르신 여러분들 이제 절반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일모작은 어차피 부가가치 중심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일모작, 50가지 일모작은 이제 어차피 부가가치 중심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이모작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소위 지족상락이라고 그래서 본인이 만족히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낙. 본인이 만족히 생각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즐겁다. 뭐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일모작은 어떻게든지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잖아요. 좋은 직장 가서 많은 월급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또 뭐 부가가치를 높이고 뭐 이렇게 생산성 중심으로 사는 게 50 이전까지의 삶이라고 네. 한다면 그 이후는 내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 내 스스로 만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외국 배우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앤서니 퀸 이런 네. 분은 네. 지금 이제 화가로. 네. 아. 그다음에 뭐 브리짓 바르도 이런 사람은 뭐 동물 뭐 애호 예. 뭐 이런 예. 캠페인 하는 쪽에서 예. 일을 하고 있고. 예. 다른 분을 얘기 안 하더라도 선생님께서도 네. 아까 말씀하셨던 카메라로 네. 해서 사진작가로 지금 활동하고 사진 예. 찍죠. 뭐, 예. 뭐 그림이 전공이라고는 하지만 그걸 계속할 수가 없다 보니 네. 예, 사진을 룰에도 대신해서 그건 또 결과물이 바로 나오는 특징이 있어서 아주 즐겁고 네. 근래 이제 이런 이제 플랜을 그 실천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을 찾아가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 살았던 저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제 그 많이 이사를 다니면서 산 친구인데 저는 초등학교 경기도 안성에서 나왔어요. 경기도 안성에 가면 안성 초등학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불이 나가지고 100년이 넘은 학교니까 다 새로 지었어요. 근데 언젠가 내가 보니까 돌담은 그대로야. 그게 벌써 뭐 한 60, 70년 정도 돼가지고 이 기가 꼈는데 그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저 심산 유곡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이 기가 쫙 담장에 폈는데 그 학교의 전통이 그대로 묻어나는 아, 그 참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그런 새로운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더니 당장 간 거예요. 차 끌고 갔다 와서 이제 막 사진을 막 찍어갖고 와서 느티나무 하나를 이제 해갖고 왔는데 거기서 우리가 3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제일 센 놈 이놈이 자꾸 시비를 걸어서 정식으로 붙자 그러면 일과 후에 저 느티나무 밑으로 와. 그때만해도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때만 해도 느티나무가 컸어요. 네. 그랬던 느티나무가 지금은 한 다섯 명이 붙들어야 될 만큼 커져 있더라 하는 거. 예, 그런 흔적들을 보러 거기서 이제 이제 서울 마포에 살았어요. 마포에 살면서 이 집 저 집 몇 군데를 이사 다녔던 그런 집들을 쭉 우리 같은 이제 아버님이 그때 이제 한창 직장 생활 하실 때요. 근데 지금 안 계시니까. 그런 애 채취라도 이렇게 찾아보는. 그러니까 차 타고 그런 목표, 그런 추억을 수집하러 다니는 취미 재미있죠. 그죠? 또 어떤 친구는 그저 재래시장. 그러니까
옛날 물건들 지금도 재래시장 가면은 청양 계피를 대박에다 이렇게 싸서 팔아요. 어, 그런데 떡볶이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그냥 뭐 한 2, 3만 원만 들고 나가면 풀빵도 사 먹고 다 그 추억의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재미있고 네. 그래요. 날 좋으면 등산 가고 날 굳으면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고 뭔가 저녁 때 뉴스를 보고 뒤에 나오는 일기예보를 놓고 내일 뭘 할 건가를 예정을 하고 잠을 들어서 그렇지 않은 아침에 딱 눈이 떠졌다. 또 하루가 시작됐나 보다. 오늘은 뭘 하나. 그러다 보니까 점심때가 되고 또 점심을 자시고 이렇게가 아니라 뜨겁하게 전날 밤부터 단단히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날 아침을 맞이하는 이유가 뜨겁하게 있는 늙음악.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 그것이 꿈을 실천하는 그런 늙음악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오늘 풍요로운 황혼을 즐기는 삶의 비법. 예. 네. 정말 쌍기역 한 글자짜리가 이렇게 많은가 싶었는데 예. 여섯 가지 단어로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네. 기, 깡, 끈, 꿰, 네. 꼴, 꿈. 꿈. 네. 일단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D 오프닝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일약 스타듬에 오른 국민 골키퍼 조현우 선수의 소속팀이 있는 대구 광역단체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을 만나고 왔는데요. 이 민선 6기 때부터 지역인들과 소통하면서 열린 시정을 펼쳐왔는데 민선 7기에는 어떤 정책으로 대구를 이끌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국당 권영진 후보가 52.2%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당선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의 접전 끝에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부터 역대 최고의 정무부시장이라 평가받으며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결국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민선 6기 대구시장에 당선됐고 탈권위적이고 적극적인 소통 행보로 대구 변화의 틀을 마련했다. 대구혁신 시즌1을 마치고 시즌2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는 권영진 시장. 권영진 시장이 만들어갈 새로운 대구는 어떤 모습인지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시도지사 릴레이 인터뷰 디 오프닝 진행을 맡은 채널A 보도본부 정현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풍을 막아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재선에 성공한 권영진 대구시장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대구시장은 사실상 한국당 예비경선이 시장 결정전 아니었느냐 이런 관측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선에서도 사실상 치열했었죠. 네, 경선도 치열했고 본선도 치열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구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대구는 특정 정당의 그냥 터밭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대구만큼 요즘 정치적 다양성이 이렇게 확보된 그런 도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영진 시장은 참 어려운 시기에 대구 변화의 틀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권영진 시장. 시장이 되기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서 나 권영진은 대구시장으로서 지난 4년보다 더 낮은 자세로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의 힘으로 행복 공동체 대구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대구광역시장 권영진. 권영진 시장 하면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역대 최고입니다. 43살입니다. 그때 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처음으로 이제 맡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당시의 언론과 당시 서울시의회에선 역대 최고의 정무부시장 이런 극찬이 좀 있었어요. 네. 사실 그건 과찬이고요.
그때 이제 저한테 주어진 것이 시민사회, 또 의회, 언론, 그리고 국회와의 관계를 조정하고 소통하는 그 역할이었습니다.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소통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아, 그래도 권영진 정무부시장은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자기 벼슬 자리로 이렇게 일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뭐 이런 평가는 있는 것 같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뭐 역대 최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상당히 좀 특이한 표현입니다. 무모한 도전입니다. 자, 2014년이죠. 지난 처음 대구시장 선거에 나섰을 때, 일단 아마 경선에 나섰을 때 이 무모한 도전이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면은 한 번도 편한 도전을 했던 건 없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초선 시장이 될 때 사실은 그때 국회의원들 299명 중에 한 명도 제가 대구시장 되리라고 전망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네. 특히 언론 같은 경우도 이미 4월 29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자유한국당 새누리당이죠. 경선이 있을 때인데 그때 이미 다른 후보가 당선되는 걸로 기사를 미리 써놨던 언론도 한나라당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만은 저의 도전은 제 소명에 충실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뛰어들어서 이 대구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대구가 희망이 있다. 제가 시장이 되고 안 되고는 그 다음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당선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도전을 할 수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파격입니다. 권영진 시장은 좀 이전 시장과 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퍼머머리도 하셨고 되게 이런 관료 사회에서는 좀 드문 일이었죠. 그리고 좀 형식적인 확대간부 회의도 폐지하셨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고는 대구 희망을 만들 수 없는데 그 변화와 혁신이 스스로 시장부터 변해야 된다. 네. 어찌 보면은 보수 또 그리고 변화가 어렵다고 하는 이 시장을 맡아서 무엇부터 나의 변화에 파격을 줄까 하다가 한번 파마해보자 해서 파마를 했는데 대구시장이 파마한 게 이제 대구에서는 굉장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이 그 당시까지만 해도 당구밖에 없어서 네. 뭐 당구장에 가서 네. 당구도 시민들과 올려치고 네. 또 한편으로는 패션쇼에도 나가고 그렇게 해서 대구를 좀 알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구를 좀 역동적인 도시 시민들과 시장이 거리가 이렇게 멀고 높은 벽이 있는 이거부터 깨야 된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런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형식이 내용을 저는 지배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 갖춰졌던 그 딱딱한 격식을 깰 때 시민들에게 낮게 다가갈 수 있고 소통하는 시정을 할 수 있고 또 부서 간에도 협업하는 시정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변화의 물꼬를 트셨다. 네. 자, 권영진 시장이 앞으로 어떤 정책으로 대구 시정을 이끌어 갈지 구체적인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구 혁신 시즌2입니다. 제가 지난번 선거 공약이 대구 혁신 시즌2인데 네. 내 삶을 바꾸는 혁신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지난 4년 동안은 대구의 근본 틀을 혁신하는 거였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공간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미래로 가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그것에 전념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지난 4년 동안 했던 대구의 근본 틀을 바꾸는 혁신은 가속도를 낼 겁니다. 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삶을 보듬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삶을 행복하게 하는 혁신을 동반해야 된다.
그게 바로 내 삶을 바꾸는 대구혁신 시즌2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정책 키워드입니다. 소상공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좀 급격한 인상이죠. 이게 소상공인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님, 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제 어떤 정책, 구체적으로 당장 좀 시행해야 될 현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대구가 보면은 소상공인 숫자가 전국 평균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한 85.9% 정도 되고 전국이 한 83%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정부가 하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 하에서 급격한 이 최저임금 인상 이걸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되고 함으로써 경영의 압박을 받기 때문에 경영 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걸 작년까지 4,500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대구시가 지원하는 게 이걸 제가 1조로 늘려서 좀 소상공인들이 지금 당장의 어려운 경기 현실 속에서 업을 안정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장사 잘 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공동체적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대구시청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들부터 구내식당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쉬게 함으로써 골목 상권들, 동네 음식점들을 살아나게 하는 이렇게 공동체적 위기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통합공항입니다. 대구공항의 통합이전. 이건 아마 시장님의 1호 공약이었을 네, 겁니다. 예, 예.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대구는 사정이 이렇습니다. 대구 국제공항이 민간공항이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K2 군공항과 겸용으로 있습니다. 또 대구 도심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네. 한가운데에 있다 보니까 극심한 소음과 피해와 그리고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도심의 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낙후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항을 이전해야 되는 이유 중에 오랜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더 큰 이유는 이제 대구 국제공항이 재취임 이후에 엄청나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네. 지금 국제 노선이 3개밖에 없던 노선이 17개 노선으로 그리고 지금 이게 설계 기준이 375만 명인데요. 원래 벌써 4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어서는 확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옮겨서 가서 큰 공항을 만들어야 정말 대구 경북이 세계로 나가는 항공 물류 시대에 세계로 나가는 그러한 이 항공 인프라도 갖게 되고 또 한편은 오랜 숙원이었던 고도 제한과 그리고 소음 피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러한 또 기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통합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고 통합 이전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공항이 이전해 가는데 민간공항이 함께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은 이제 이 이전 사업은 한 8부 능선은 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 손을 맞잡고 그리고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이 반드시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권영진의 사람들. 자, 이 시장님이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네. 낯익은 얼굴인데요.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대사죠. 특별한 인연이 어떻게 생기셨어요? 리퍼트 대사는 뭐 사실은 우리 대사로 부임하면서 테러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원래 그 테러를 당한 때 그 의연하고 그리고 한국민들에 대한 그 절절한 애정을 담은 표현들이 오히려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저도 그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 사람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서울에서 행사장에 만났을 때 대구 한번 오라고 우리 치맥 축제 있는데 치맥 페스티벌 때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잊지 않고 2015년 7월 달에
치맥 페스티벌 개막식에 왔습니다. 아, 직접? 어, 직접 왔고 치맥 페스티벌이 이제는 글로벌 페스티벌로 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 120만 명이 참가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사실은 치맥 페스티벌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100만 이상의 세계적인 축제로 가는 데는 우리 리포트 대사가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 해줬습니다. 그 감사를 담아서 대구 명예시민으로 모셨고 대구를 위해서 대구 명예시민으로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아주 아주 저한테는 감동적인 인물입니다. 권영진 시장께서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직전에 이렇게 한마디를 쓰셨습니다. 대구는 시민이 시장이다. 예. 상당히 간결하게 쓰셨는데 특별하게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이거든요. 제가 시장이 첫 번째 됐을 때 제 명함에 지금 이 명함이 있지만은 여기 시민을 시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 4년 동안 쓴 명함입니다. 저는 사실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의무를 4년 동안 이렇게 다 할 뿐입니다. 지난 4년 동안도 부족한 시장이 일하는 동안 시민들께서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배우고 또 위안받으면서 지난 4년을 저는 시정을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구가 어렵긴 하지만은 희망이 보입니다. 저는 시민들을 뵈면서 대구의 희망을 봅니다. 정말 시민들께서 시정의 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봉사해 주시고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릴 때는 함께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지혜를 발휘하셔서 우리 대구가 정말 청년들이 이 땅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희망이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구, 대구에 산다는 것이 정말 무한히 자랑스럽고 행복한 그런 도시 만드는 대열의 시민들께서 주인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쁜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도시사 릴레이 인터뷰 디 오프닝,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생방송 함께했습니다. 김현웅의 굿모닝 9월 14일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벌써 9월의 둘째 주가 훅 지나갔습니다. 그러네요. 이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